뭐예요? 잠깐만요. 하나, 둘, 셋. 저걸 하나 사야겠어. 거시대. 그 폰 있잖아, 폰 너무 짧은 거. 갖고 다니기 생각하십니까? 언제 오셨어요? 언제 날라오셨어요? 오미 한번 자 합시다. 아이씨. 조용히 살짝. 살짝 해요. 오미 자 하자. 오미 자. 쌀쌀하라 하니까는. 동네가 다르대. 멋있어요. 됐어? 됐습니다. 뒤에서 천천히 가시죠. 여기가 뭐요? 여기가 뭐예요? 저게 문경 어미자 동굴이 뭐예요? 여기 있어? 예예. 예. 아, 한번 서봐요. 한번 서봐. 찍어드릴게. 멋있어. 동굴 카페 있잖아요. 아, 동굴 카페. 어디 서봐요. 네, 갈까요? 형님, 서봐요. 어디 서봐. 어디 서봐. 사진 먼저 찍어요, 형님. 아, 또 정말로 말. 나도 한번 찍어줘. 자, 하나, 둘, 셋. 서봐. 자, 하나, 둘, 셋. 자, 우리 100명 갑시다. 또 서봐요, 그러면. 자, 아니, 안 가요? 뭐, 화장실 가려고? 문경 오미자 동굴? 카페구나. 여기 와인 카페입니까? 와인 카페. 카페가 아니라 와인 창고. 자, 와인 창고. 네, 창고. 와인 창고입니다. 종이로 찍는 거요? 하나, 둘, 셋. 셋. 됐어요. 갑시다. 이제. 가자고. 갑시다. 아, 와인녀가 그려져 있구나. 멋지네. 와인밭이요? 나는 포도밭은 알아도 와인밭은 뭔 말인지 모르겠네. 아, 포도밭이네. 아, 오미자 밭. 아, 오미자다, 오미자. 그렇구나. 이게 포도를 쓴 게 아니라 오미자로 와인을 만들었구만. 우리 오늘 빨리 왔네. 2시 반에 와버렸구만. 문경. 봤다 보니까 화장실 끝내주게 멋지게 만들어놨네요. 좋아요. 보이잖아요. 예, 예. 예, 오미자 나무. 아, 맞네. 와, 그렇구나. 야, 여기 옆에 가면 보이겠네. 여기가 오미자 동네로구나. 한 병에 만 원 정도? 예. 네. 우와. 오미자 덩굴 좀 봐라. 이야. 멋있다. 우미우미 열어놓은 거 봐봐. 우와.
이거 뭔 일이래? 너무나 부럽구만. 와. 올 찍어야 되겠네. 와. 와. 멋있다, 멋있어. 작품이네, 작품. 와인 동굴. 신달리 와인 동굴. 인공으로 만든 거이죠, 와인 동굴은? 아니, 그냥 그 앞에 건물을 해놨어요. 건물? 예. 굴 앞에. 굴 앞에. 대형 창고 건물이고. 28. 29. 30. 도너 끝. 몇 명이요? 아까 한 사람 앞. 한 사람은 번호 시작한 사람이 아니었나? 선생님 아까 뒤에 사람 오셨어? 없었어. 없었어. 그냥 저 앞에 사람한테는 다시 적으라 그래야지. 서른 번호 끝입니다. 서른 한 명 해야 되는데. 강대장은 오셨어요? 아, 강대장이 안 왔구나. 올라갔어? 올라갔던데? 응? 올라갔어? 어. 정작 나보다는 못 찾아올 텐데. 다시 번호 시작해라 그러봐요. 제 번호 다시 거꾸로 올려 그러든지. 그럴까? 예. 네. 둘, 셋, 둘, 둘, 셋. 앞으로 올려 보내 번호. 넷. 앞으로 올려 보내. 참말로 나 평생 살아봐도 번호를 앞으로 한 건 처음 봅니다. 그게 정확한 해야지. 홍 대장, 가방 새로 샀어? 아니요. 예? 아니냐고. 처음 본디? 선복인 여기 사는 제가 몇 번, 제가 뿐만 아니라 저기 갔을 때도 백령산에도 몇 번 데리고 갔는데. 그랬어? 아, 이거 바꾼 것도 있어요. 예. 그게 아니라 뒤에서 찍어보고 가니까 빨간이 이뻐서 하는 소리야. 그래야지, 뭐, 이 초록색. 이. 녹음해서 그냥 칙칙한 것만 보다가 팍 좋네. 아이, 컷 하나 찍어줘요 그럼. 그래. 뒤로 돌아봐. 아니 뒤 뒤컷. 뒤 뭐. 그래 뒤 찍고 있어. 예. 벌써잖아. 앞에 있어. 학파가 뭐요? 아, 박성민 대장이요? 아까 그 와인 공장 밑으로 올라가는 거라고 내려갔었는데. 허허. 아, 지금 죽은 게 왔다 그랬잖아요, 여기. 나한테 이제 서덕선 간다고 그러지 않았어? 박성준이? 아니, 네, 박성준! 박성준 대장이. 아까 정말 대답한 거 아니오? 박성준 대장이 사진 찍기가 합장 전에 밑으로 돌아서 내려가는 거라고 내려갔어요. 예. 어? 아, 이거. 예. 길이 가는 거야. 놀러 왔나 모르겠네. 그러면 진짜 그리 돌아서 일이 올라올 거 아니야? 이상하네. 아니야, 절로 돌아가면은 여기. 예, 무전기가 잘 안 돼. 번호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서른 하나. 아태로 갔을 때. 한 명이지요 뭐. 예. 예, 저도 한 명. 예, 가만있어. 무전기를 껐다가
걸로 확인해. 서른 한 명. 보다도 맞대. 맞대요? 번호 맞어? 이따. 네. 31명 번호 끝 이상무. 이상무 사방이 나한테 달라들어요. 불빛 보고 여기 들어왔네. 누구요? 나요. 예? 나요. 뭐 진짜 있네. 봐봐. 아 이런 엉터리들이 있나? 네. 이성준 대장 여기 오구마. 뭐 이 서른한 명이 맞아? 웃긴 재긴들이야. 누가 맞다 그래? 다 맞대요. 어이구, 그거는, 어디 갔다 온 거예요, 대장님? 똥 좀 놓고 왔더니. 예? 똥 놓고 왔더니 벌써 사라졌어. 아, 똥은 아까 거기서 놓아야지, 이거. 네. 화장실 얼마나 좋은데서. 거기서, 아, 그랬어? 어이씨, 가요, 앞에 가요. 나 불 비춰줄게. 아, 웃기네. 우리 몇 번을 샌데 31명이 맞대요. 아무래도 이상한 거야. 막 번호를 거꾸로 시기도 하고. 네, 맞대. 예, 맞다 그랬어. 근데, 32명이네 이제. 누가 맞다 그래? 글쎄 말이야. 오부조에 그렇지. 불빛을 살피면서 가야 되겠어. 어이, 뒷꼬리를 놓쳐버리면 이제 큰일 나. 야간산이. 예. 앞에 불빛이 좌로 갔나 우로 갔나고. 그래서 앉아서 그 야간산에 경험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막. 그러네. 와. 조심해야 돼. 하늘에 별도 보이는 것 같은데요. 보이죠? 별도 보이네 하늘에. 별이 빛나는 밤에 하늘에 별이 보이고. 자 갑시다. 별이 보이고 철기둥도 보이고, 전기, 그, 저, 전신주. 아, 나 이러고 가다가 또, 나 또 늦어진대. 늦게 혼자 가다가 또. 오차가 멋지라고. 이러고 있는 거야. 어이, 길이, 다행히. 있어서 다행히. 그 저 앞에 불빛이 안 보여, 오늘. 울 거야, 보이고, 거기. 아, 어이, 인자 보인다. 저기 간다. 이래서 뒤에서 허영구영하면 안 된다, 이거. 근데 똥을 놓으버렸으니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냐고. 와, 한참 가버렸는가 봐봐. 하늘 한번 쳐다보니까. 하늘 한번 쳐다보고, 별 한번 헤어보고. 가자. 이게 나방이나 불 같은 것이 불피고 나한테 달라진다니까. 나는 그래도 불 쐬어도 크게 뭐 지장이 없으니까 다행인데. 아, 다 간다.
밴드. 네? 못 봤는데? 뭐? 아까 됐어. 못 봤죠. 아, 작가님 왜 제가 떨어진 거 못 아니, 우리가 못 봤는데. 보면서 못 봤는데요. 예? 네? 아, 있어요, 거기에? 홍성이 이거 그때 20기 때 이거 많이 주문도 한 사람이 있었어. 그러죠. 나도 그 주문을 할 걸 안 했어. 그때 그 얼마 줬대요? 5만 원인가 6만 원인가. 그러니까 맞아. 6만 원인가 얼마 갔었어. 근데 나는 오래 썼어. 계속. 이거 지금 많이 싸졌어. 그렇죠. 이거 누가 팔냐면은 누가 써놓은 거더라. 이거 저기가. 20기 총무 김옥신이. 아, 그 양반부터 시작했구나. 아니, 종상이가 나가지고 네. 많이 더 팔아줬어. 네. 그리고 나도 그 나는 이제 긴 거 3만 원인가 얼마인데 3만 원인가 얼마인데 그 몇 년 쓰다가 살짝 근들이 묶어져. 아, 그게 단점이야. 그거의 단점이야. 근들이 묶어져. 그래서 나는 그 이어지는 부분을 안 하게 그냥 칭칭 공에 내놓은 거야. 그랬어요? 네. 자, 계란 뿝니다. 계란. 우와, 고맙습니다. 와, 계란 엄청 크네. 엄청 큰 계란이 와. 특란이네, 특란. 아유, 되게 딱딱하네. 아유, 아이, 남의 때 머리 땀은 아프고. 특란이 이러다. 이거 물하고 먹어야 되겠네. 그죠? 이야, 멋있네. 멋있어요? 네, 네, 멋있죠, 야간이에요. 아유, 저도 하나 찍어줘요. 아유. 오케이, 말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아유, 우리 안 기자님. 아유, 땡큐. 예, 너무 멋있어요. 항상 건강하시고요. 예, 예. 예, 예. 편지는 자주 해요. 아, 근데 저 성진이, 성진이 똥 누다가, 똥 누고 있어서, 그게 가고 있는데. 그럴까, 그런가 보다. 이게 나온 게 아무도 없어가지고, 아까 얘기한 그대로야. 풀빛도 안 보이는 거야. 그러면 큰일 뻔했어요. 근데 성진이 대장은 자기가 매번 이렇게 안내하던 길이니까 그것도 얼루 잘 못 찾았대. 그래서 다시 찾아왔던 거야. 그러니까 풀이 이제 막 썩으니까 아이고 갔구나. 예예. 큰일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땀을 뻘뻘 흘리고 오더라고. 이야. 성진이 형님 말이야. 뒤에 찾아가지고 화장실 가서 뭐 찾아가지고 해줬어요. 아까 누가 번호를 잘못 불렀어요. 다행이었어, 다행이. 왔어요, 왔어. 이제 왔어요, 이제. 아, 물하고 먹어야 돼. 그냥 안 드셔도 저 그래야지. 이제 그만 찍고. 버터 발라가지고 도모는. 덕다리 버섯이요? 붉은 덕다리. 붉은 덕다리 버섯. 버터 발라서 고무면 버터 맛이지 뭐 버섯 먹을만해요? 네. 야, 야간 산행 중에 버섯을 또 발견해 보기는 처음이네. 우리가 그런 게 산행하면서도 여유가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하도 여러 이런 것도 많이 해봐놔서. 그래, 나도 또 이렇게 가다가 산산도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 보일 수도. 빨간 거 그거 뭐이죠? 씨앗 여물대. 지금 열에 열어요. 이 지금도 열매가 여는 거예요. 지금은 초록일 거 아닙니까? 시프럽게. 나는 모르지만, 아이고, 차인 시끄러운 사람이 나왔다. 여가 남한 백두대간의 중간 지점이죠. 예. 자, 중간 지점에 저렇게 비를 채워놓으니까 좋아. 백두대간 중간 지점에 왔습니다. 전화 한번 긴 거려. 하나 둘 셋.
아, 이거 도촌이 이제 사진 빨리 잘 찍어. 하나, 둘, 셋. 됐습니다. 아, 멋있어요. 백두대간 중간지죠. 하나, 둘, 남한만의 중간지죠. 올라가? 어, 낮에 찍어, 낮에. 응? 낮에 찍어. 낮에 찍자고, 낮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낮에 찍어. 낮에 찍기는 우리 월전산이 아니잖아. 가을로 찍어 저래 그래. 백두대간 중간 지점입니다. 남한만의 중간 지점. 남한의 중간 지점이 아니라 남한의 중간 지점. 백두대간. 자, 하나 둘 셋. 이쁘게 찍어줘요. 다리 잘리네. 저 뒤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예, 네, 조금만 뒤로 들어가. 오케이, 됐어. 여기 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좋았어. 땡큐. 가. 가요. 다 찍었어요. 더 찍어보시죠. 찍어요. 찍어. 찍겠습니다. 네네. 여보시오. 자. 여보시오. 불을 끄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하나 둘 셋. 오케이. 됐어요. 또 켰어. 안 되는데. 괜찮네. 이쁜 얼굴. 안 꺼져도 돼. 얼굴이 안 보여. 옆으로 마구 마구. 오케이. 하나 둘 셋. 어미 멋있어. 또. 네. 백두대간 중간 지점. 남한만의 중간 지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멋져요. 또 가보세요. 야, 이거 정면으로 찍어야 되겠다. 자, 하나 둘 셋. 뭐 국회의원들 연단에 서서 뭐 연설하는 것 같아. 자리가 멋있네 이게. 다 찍었어요? 다 찍었어요? 다 찍어요. 아니 저는 찍었는데 요거. 예. 네. 요거 저 맨탕으로 하나 찍으려고. 예, 예, 예. 예, 가봅시다. 멋있어요. 이게. 아이고. 이게 잘 보여야 되는데. 오케이. 하나, 네, 둘, 안 보이는구나. 셋. 하나, 둘, 셋. 됐죠? 갑시다. 이렇게 찍어야죠, 뭐. 예, 갑시다. 어머, 홍뚜가 들어가고 있네. 20분만 드셔. 저요. 야, 형님 그거 진짜 그 다 사야 되겠다. 그 맞춰야 되겠다. 맞춤형이지 그거. 아니야, 그냥 돈만 있으면. 그, 아니 거기 나오냐고 맞춤형. 아니야. 맞춤형 아니야. 그냥 돈만 있으면 돼. 그 뭘로 충전식이요? 뭐 약 좀 충전식으로 해야 돼. 네. 그것도 찍어요. 네? 이걸 찍어야지. 아, 형님은 그냥 모든 사람들이 재밌으라고 많이 봐요. 아, 비주류시구나. 막걸리. 이렇게 찍어놔야 사람들이 보고 재밌으라 하죠. 회장님, 여기 봐요. 이렇게 찍어놓으면. 거기서 용돈 나온다는 건 줄 들었는데 그 얘기는 안 하시네. 아따, 이제 시작이요. 이제 광고가 막 한 건에 세 개, 네 개가 붙긴 붙더라고. 어, 그래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100명. 100명, 200명 보는 데는 아니 그 광고를 광고가 붙어. 광고를 좀 해야겠다고 이제 그 문의가 들어와요? 했어. 아니 문의가 들어온 게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지들이 마음대로 집어요? 집어넣으면 나중에 내가 구글에다 신청을 하면은 돈이 나와? 구글이 중간에서 처리를 해줘. 그리고 내가 100원을 받는다고 치면 구글에서 한 35원 정도 받아간대요. 수수료로. 그러면 나는 65원 받는 거지. 뭐. 그런 거죠. 지분율을 받는 거지. 예. 그런데 이제 내가 신청을 뭐 이제 1,000명 조금 넘었는데 신청하고 뭐 하고 1,000명 넘어서부터 할 수가 있어. 법은 할 수가 있다는데. 이게 번은 횟수가 있어. 네, 사람이 들여다 보는 명수가 나와. 그죠? 뭐, 그것도 있고 시간도 따지고. 어, 시간도 그래 맞지. 아, 그런 게 광고를 볼 때 딱 건너뛰기 해 버리면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아 이거 나 막걸리 먹고 갈게. 얼 드셔. 예, 드셔. 아, 맛있다. 가자, 이제. 응, 이거 이제 컵 줘야지. 왜?
이거 계속 지키면 안 된대. 네. 멋있어요. 빨간. 빨간 배낭은, 예, 네, 혼자 밖에 없어. 멋있어. 아, 멋있네, 이게. 아, 작년에 마냥 저기 가자 하나 되고 1박 2일. 어우, 좋네. 저도 하천 때 1박 2일 동영상 찍어봤는데 1박 2일. 아, 좋지요, 뭐. 얼마나 좋아. 토요일날 저 일찍 지하철에 가가지고 저기 산에 올라가서 그렇죠. 아유, 일단 물이 있어야 되고 물 앞에서 보면 아, 좋지. 그때 그저 산악계곡 작년인가 저 아니 소척스가 울더가 많네. 마을이라는 거 저거 있죠. 예. 아이고. 소척스 오는 마을. 야, 이제 상당히 흔해졌네. 예. 5시만 되면 그 해뜰 거야 아마. 5시. 어. 5분 정도 했을 거예요. 5분 했을 거예요. 아, 제가 그때 야간 사냥만 할 때는 예, 해돋 누가 맨날 보잖아요. 그렇지. 맨날 봤네 그때는. 이 백화사에서 찍은 거 있어요. 아마 자연 카페에 들어가 보면 예, 현대상 찍은 거 있어요. 내가 찍은 거 있어요. 아, 그러니까 용이 용 구름이 용처럼 됐어요. 용. 용 구름. 머리가 용. 용이 그 여의주를 묶는 거 마냥 그다음에 해가 딱 들어가면 찍은 거 있어요. 그걸 예, 예. 해가 여의주가 됐네 그 뭐니. 아니 그 찍었어 그때. 이야, 아까사는 동생이 찍은 거 마침에 어. 너무 멋있었어 그게. 이야, 멀리 보면 그냥 하늘에 용이 예, 지나가면서 그 여의주 그냥 태양이지. 태양이 그니까 여의주가 돼서 얼마나 멋있어 그게. 예, 있어요 그거는. 그런 거, 그거 저저 사본 사진 출품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거, 예, 출품했으면. 그것도 막 찍고, 예. 우리 아침을 먹었었거든요. 야. 백화, 시향장 가기 전에 백화. 예. 대급박 알죠? 예. 아, 조심해야 되겠다. 대급박. 예. 백마리지나 뿌만지 몰라서 대급박. 아, 근데 이 친구가 그 정신이가 그 내가 오라 그랬더니 그랬더니 아, 힘들어. 어, 맞아. 지금 뭐 진짜 뭐 5kg가 빠 5kg 빠지면 뭐가 이상이 있는 거야. 아유. 아침에 새가 오네. 아침에 우는 새는 배가 고파서 울고요. 저녁에 우는 새는 이미 그리워 운다네. 좋고 새들이 운게. 예, 아침이 오고 있습니다. 뾰뾰뾰. 아, 이거 빠따리 누니까 이것도 빠따리 금방 가겠네. 잘못 봐. 머리. 야, 덮들어야 돼. 가방까지. 안 걸리게. 뾰. 새들이 저기 씻는 거 봐, 일어나 봐. 그게 아침 되니까 그런다니까. 어, 이제 집에 되잖아요. 네. 무박산에 가면 다른 게 꼭 있어. 저기 통화해서 새들이 부지런해. 새들이 부지런한 거죠. 일어나라고. 아유. 네. 거 봐, 얼마. 오, 좋다. 한번 찍어놔요. 아, 지금 찍고 가고 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뭔 일인지 몰라도. 홍대장. 응. 이런 노래 알아? 응.
아침에 우는 새는 배가 고파 울고요. 저녁에 우는 새는 이미 그리워 운다네. 얼씨구 좋고.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머리 조심하고. 와, 멋져요. 아침에가 떠오릅니다. 저쪽이가 동쪽이군요. 아, 열리기모. 열리모. 열리모. 가지가 붙으면 열리지라고 하고, 네, 여기는 열리모. 아니, 나무가 달라, 안전히. 아주 틀리잖아요. 야, 이게. 종자가 틀린데. 이게 밑이 아주 안전히 붙어버리면, 네. 이제. 거기 한번 쳐봐요, 이쪽에. 10년만 되면 엄청나겠네. 여기 바로 열리지모. 예. 네. 어디? 이거, 아, 이게 불빛 때문에 그냥 서태형이 얼굴 제대로 안 나오네. 괜찮아? 자, 이렇게. 그냥 찍을게. 예. 네. 됐어. 가, 여기 서봐. 나 찍어줄게. 이거를. 이거 응. 찍어요? 나 잠깐. 이거 찍어도 돼. 이거? 그냥 찍어도 돼. 그래, 그래. 네. 자. 와, 멋있네. 아, 와. 됐어, 오케이. 됐어요, 와요. 멋있어, 와. 아이, 사진 찍으라니까. 사진 찍었다니까. 여기 이리 와봐. 내가 가르쳐 줄게. 여기. 이게 동영상 돌아가고 있지 않아요. 아. 요걸 누르면 사진 찍잖아. 아, 사진으로 바로 받는 거. 요. 예, 네, 맞아. 찍히잖아요, 순간에. 오케이. 어, 땡, 오케이. 땡. 아, 세워서 찍지. 그냥 찍어. 아, 세워서 찍어 줄게. 어, 그럼 이제 안정이 크고. 새소리 봐요. 지금 소리 담는 거예요? 네, 소리 담는다. 그래 맞아. 네. 멋있다. 아침에 새가 울고 있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고요. 갑시다. 새 소리 좋습니다. 예쁜 물레나무 꽃입니다. 이제 야간 산행 끝나고 우레씨도 크고 여기서 잠깐 쉬는데 이렇게 예쁜 물레나무가 이어가 있었네요. 와, 물레나무 이름도 좋네. 물레나무 꽃. 이게 막 피려고. 이야, 진짜 예쁘다 이거. 찍어봐야 돼. 아, 저기 해가 떠오르는데 나무에 다 가려서 모르겠네.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는데 어디 좋은 장소 없네요. 가봅시다. 해가 떴어요. 둥근 해가 떴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일 먼저 이를 닦고 거울을 봅니다. 멋져요. 아침 해가 떴습니다. 우! 갑시다. 예, 다시 한번 찍어봅니다. 와, 나무 사이가 있어요. 그래도 멋있네. 아, 이쁘죠? 조금만 더 찍어봐야지. 아, 너무 앞 사람들을 선두하고 떨어져가지고 빨리 가야 되는데. 아, 갑시다. 아침 식사들 하나 봅니다. 대미사. 대미사 다 왔나? 아, 와, 맛있는 냄새가 십리 밖에까지 나와요. 맛있는 냄새가. 아, 대미산. 네가 오세요. 그런다니까요. 큰 대자에 아름다울 미자를 쓰더라고. 대미산. 이게 부스러운 눈썹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바뀐 거였어. 아. 저기 한인가 누군가 전신시대 와가지고 조선시대 와서 이렇게 바뀐 거. 여기가 전망이 좋다고 아름답다고 네, 많이 아름다운 거 이렇게 해버렸어요. 대미산 원래는 구스로 쓴 눈썹. 그러니까 눈썹이 그 미가 안 그럴 때 쓰는 미 눈썹 미를 써야 되는데 대미산. 아 멋있다. 1115m 1115m 사부장 왜 하나 안 무죠? 대미사. 하였어. 네. 예, 예, 예. 네. 예, 네, 고맙습니다. 야, 야. 예, 예, 예. 김밥 아, 너 다 너무 많이 줄. 와. 막걸리 한 잔 드시고. 우도 맛있네. 예, 예. 올라와요. 와. 어서 오세요. 막걸리. 아, 형님 고생하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오예! 아, 멋있다. 아, 유네! 안녕! 야, 오! 아, 유나다, 야. 야, 계속 불어. 조공병에 뭐 군사기밀도 없고 이런 데서는 좀 괜찮아 봐요. 찍어봅니다. 괜찮대요. 이거는 멋있어요. 천원에 진짜. 아 진짜 특허를 걸어. 내가 그거 안 하죠. 우리는 대미산에서 식사하고 있습니다. 오. 파리 새끼보다 더 작네. 이리와 이리와. 멋있어. 기다려 기다려. 아니 아까 나온 게 마감옥 좀 드세요. 와우. 와 오유 같나. 아니에요. 병수는 발등에 뜨고 올리는 거. 아우. 아니 배때가리에 이름이 적어 있네. 불소 47659. 제 이름이 불소 47659야. 여기 나는 그렇게 보이네. 멋있어. 딱 보니까 개구리가 벌리고 있는 것 같아. 개구리 같더네. 멋져요. 제가 우리 다 찍고 있어요. 드론 내려와 내려와 임마. 오 멋져요. 돌 나가면 안 된대. 우와 멋있다. 장모님이 연불에 연물에 백제대하세요. 네, 받아 쉬고. 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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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갖고 가더라고. 맘만 봐요. 이게 사삼이야, 사삼. 사삼, 사삼 먹. 사삼이로구나, 사삼. 딱지, 딱지. 어. 저 멀리 다 보이는 거야? 우와.
임무를 마치고 귀환 중에 있습니다. 산봉우리 다 보고 왔습니다. 아, 수고했다. 와와와와와와와와. 오, 예. 자, 주인 양반 손으로 내려앉습니다. 오케바리. 멋져요. 아, 좋아요. 예. 예, 좋아요, 좋아.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빵도 있는데, 빵. 아, 여기 저보다 저 단체 사진 앞뒤로. 지금 2호기가 떴습니다. 1호기는 촬영 마치고 2호기. 집 같은데. 좋아요. 좋아. 예, 빗기 볼게요. 말이 체력이 많이 떨어졌더라. 대미산. 야. 1115m요? 점을 왜 찍어놨어? 점을 어디다 찍어? 천이니까 점 찍어야 맞죠. 아, 돈으로 생각했구나. 아니, 돈 안 들여도 찍지 그러면. 콤마를 찍지 안 찍어? 콤마 찍어야 천이지. 그게 옛날에 상고생들이 저 콤마를 씌워서 그때 주산 놓기 주라고 콤마를 찍은 거야. 그건 찍어도 되고 안 찍어도 되고 그래. 근데 여기를 그렇게 요거 판 사람이 상고생이었나 본가 봐. 굳이 저기다 점을 찍을 필요가 없는데 요 주산 놓을 때 그따 점을 찍은 거야 이게. 어디로 갔어? 예? 어디 있어 어디? 50m 산 꼭대기. 아이고 매. 고기가 떨어지네. 50m까지 올려버렸어. 오, 내려온다, 내려와. 아. 우와. 멋져, 브로. 자, 저기. 아까 뭐 저기? 사진 좀 잘 찍어. 네. 나무가 있잖아. 여기 아까 저거 어떤 올렸는데 나무들은 안 보여. 시골에서 그 벌통 부잣집에 벌통 있는 집 지나가는 거 같아. 이씨 벌 소리 같아. 나무를 올리면 어떻게 그래? 아, 그러면 아, 그거 대미산. 그게 이제 벌레로 벌레는 올리고 있어. 있었어. 거기 안 찍었어, 안 찍어. 안 찍혔어. 안 찍었다고. 아, 나무들이 가려둬가지고. 그래, 맞아. 그쪽에서 어째 저기 미인의 향기가 나더라. 아, 여기 한번 서봐요, 같이. 얼른 내려와, 내려보내. 여기 화장실 같아. 안 내려오네. 얼마나 높이 올라간 거야? 아니, 앞으로 가버렸어. 한 300m. 앞으로 보냈어. 가요, 가보요. 근데 자, 버초님 우리 저 사진 한번 찍고 왔습니다. 예. 예. 찍어드릴게요. 자, 좋죠. 한번 서봐요. 얼른 귀환 시켜. 자, 저 얼른 기다려. SOS. 야, 돌아와. 나타나더라네. 얼마나 많이 큰 거야? 다른 카메라인데요? 에? 다른 카메라? 옛날 이쪽 건데 집에 컴퓨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이게 뭐 파리 소리가 들려. 근데 하는 거잖아. 근데 배웠어. 와. 여행을 하는 거. 와이파이. 여기 있는 거를 다 해가지고 다 찍어가지고 보내기 누르면 여기서 받더라고. 맞아, 연결돼야죠. 원래부터 되는 건데 형이 몰라서 그런 거. 몰라서 그냥 큰딸 보고 야 이거 좀 해봐 이래. 우리 큰애가 와가지고 아버지 이거 먼저 가르쳐줬잖아. 내 나이가 70이요. 뭐 한번 가르쳐줘서는 안 돼. 운달짐의 분기점이네, 이거. 침매한 건 이게 당지. 그러다 보면 이제 운달산이 보일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나. 운달산 보고 가세요. 운달산. 운달짐 분기점. 운달산 단산. 이게 오래돼서 다 지어져 버렸더니 누가 매직을 갖다가 써놨네,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멋지게. 운달짐의 분기점. 사람 좀 할까?
노트북 하나 나갔지? 던지대관 형들하고 나갔으면 통과했었지? 언니들 뭐해? 아 거기 있다는 표시구나. 그지? 이야 대단하네. 핸드폰으로 보고 하네. 그지? 저는 내국 나가시니까 어. 언제 볼지 언제 오네? 와 이쪽으로 와. 완벽하시네 아주. 안 부러운데 가봐. 이리 와 들어서. 여기 숨기는 전화. 쓰라고요? 빨리빨리 쓰세요. 이러다가 언제 우리 집에 가요? 아니, 저는 아까 이쪽으로 와. 이게 곤드레라는 건 아니오? 기지? 곤드레다, 곤드레. 이게 곤드레, 곤드레란 말이야. 곤드레요, 그치? 곤드레. 왜? 곤드레 밥 해 먹고 싶어서요? 아니, 그니까. 예. 곤드레 나오라지. 언니 스피 없어. 언니 사! 우리 아가씨도 앞으로 오세요. 알았어. 아가씨도 앞으로 오세요. 아니, 뭐 하잖아. 네. 좌우로 밀차. 좀 이렇게 좌우로 밀차게 해보세요. 여기. 나 좀 같이 찍어줘. 빨리 와요, 언니. 나 쓰레기 넣느라고 그래. 아, 빨리 와. 그래, 찍고 가. 어, 예, 가면 나와도 돼요. 여기 온다, 와. 빨리 내려와라. 아이고, 어디까지 가면. 어, 저까지 다 있네. 언니, 여기 다 있네. 오. 어, 그거 찾아보지 말고 여기 돌아가. 아, 찍어서. 야, 주인 손으로 돌아옵니다. 아야, 때리지 마. 그러다 큰일 나. 내려와, 얼른. 우리 사진 찍고 가야 돼. 내려와. 자, 가서. 자, 하나, 둘, 셋. 어, 하나 더, 한 번 더. 네. 오케이. 내가 대미잖아. 어? 대해, 이거 우리 미할게. 다시. 어, 다시 간다. 대해 하라고? 대해, 이제. 대해! 미! 오케이, 말이. 가자, 알러. 야, 내려와, 알러, 너도. 오케이. 막 연속으로 찍어 붙였어. 가세요, 먼저도 가세요. 아유, 졸려. 아니, 아니, 기차를 갖고 다니네. 응? 수고하셨습니다. 갑시다. 대미사. 저기 화강산으로 해가지고 저기 오른쪽에 희양산이라고 아마 동그랗게 보이는 거 있죠? 그게 희양산일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 야, 산그림에 끝내주네. 야, 산그림이 멋있어요. 이런 산이 아니야. 너무 예뻐. 아, 뒤돌아 봐요. 뒤돌아 보세요. 너무 예쁘다. 바라보이는 산그림에가 끝내줍니다. 바바바바바. 아 진짜 나 자존심. 바바바바바. 아 누가 가려? 그리고 찍어줄게. 아니 형도 찍어줄게. 형도 사진 하나 꺼내. 찍장미 비켜봐. 바바바바. 아 누가 찍을까요? 바바바바. 갑시다. 멋지다. 저 더 나가 나가노로. 그래. 끝까지 나가. 아이씨. 더. 여기 봐. 여기 봐. 그만 가. 여기 봐. 그렇지. 아이고. 나 이제 한장 더 봐요. 아이 내가 멋있는 포인트 자리는 찍어줄게. 필릴 거 만드니까. 이리 와. 같이 찍고 가. 이리 와. 같이 찍고 가. 형님 이리 오세요. 우와. 이리 와. 그렇지. 이리 와. 형님 이리 와. 여기 서고. 우와. 멋있다. 산그림. 멋있다니까. 멋있는 어, 거는. 그러네. 멋있어. 자, 나도 한번 찍어. 야, 이제 찍어봐. 야. 다 같이 나란히 서봐. 산그림에. 야. 여기. 오케이. 하나, 둘, 셋.
하나 둘씩 가요. 너무 그렇게 많이 하냐? 아니야. 가 얼른. 와, 아 이거 따로 찍어 드려야 되겠네. 예, 팀장님 하대. 팀장님. 또. 어, 나는 한번 더 가실 거. 그래, 독사 좀 됐어. 여기 안 찍을 거야? 독사. 네, 거기 앉아. 거기 가서 해야 돼. 거기서 그래. 거기서. 그래야 고달가 제일 멋있어. 그래야 산. 산 막 그래, 계곡도 조심해. 보이고. 오케이 오케이. 신발 안 신발. 안개가 빌리줄게. 그래, 막 선글라스 선글라스. 선글라스 찍어야. 아 나도 선글라스 써야 되는데. 자자자. 자자. 여기 봐 이제 여기 봐. 여기. 아시라. 아 여기 봐. 에 땅을 보냐고. 하나 둘 셋. 민다 김이야. 하나 둘 셋. 가자. 나도 한번 찍어주고 와야지. 그래. 한번 찍고 가 다들. 이걸 찍어 이거로. 가가 서봐. 일단 그걸로 찍어줄게. 자자자자 일단 여기 서봐. 동영상으로. 자, 아이, 하나, 뭐 동영상이요? 하나, 둘, 셋, 사진기 줘봐, 찍어줄게.